한강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아저씨를 제가 좀 이렇게 많이들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름에 사실 이제 저희도 아저씨 나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 우리 아빠가 저 나왔을 때가 한 30 딱 제 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한 30-40년 전에 결혼하고 애 있을 나이겠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비슷해요. 저 나왔을 때가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저랑 아버지랑 30살 차이 나거든요. 한 달 집을 공사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맨날 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었어야 됐어요. 집에서 음식을 못 하니까. 근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 김치찌개인데 손을 벌벌 떨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해 지내는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해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맞아, 아빠 맞아,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 뭐야? 싸운다고. 그 우리 하루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어때? 그거 어떻게 찍을 거야? 그럼 내가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해? 이 무서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그래.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확인하고 있어요, 뒤에서.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한테 전화 와.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해, 뒤에서. 야, 이거 케이스야. 아, 핸드폰 전화하면 이게 반응 가능하나? 형님, 아빠 차 쓰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해? 공개해, 아빠? 아빠랑 낚시 가보고 싶어. 자라 우리 진호빵. 다음 뭐지? 앞들과 뒷동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노래하고 애들도 노래하고 새들도 뭐 제가 자랑가를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불러주셨어요. 그냥 자라고. 죄송합니다. 네가 잔 거겠지. 작년 추석 때 우리 진영 어머니께서 송편을 가져다 준 기억이 있는데. 아, 진짜? 나, 네. 나도 기억이. 아, 맞는 거 같아요. 아, 맞아. 그랬던 거 같아요. 진영 어머니께서 굉장히 네. 섭섭해 하시겠다. 네.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What's your family think? 엄마가 되게 아는 척 했어요. 어? 너 미국에서 같이 방송했던 분 이번엔 마마에 나오셨더라 하고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뿌듯했어요. She knows you. Mom, I love mom. I love mom. 가끔 저희 가족들이 호스트에 네. 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고 알려줘요. 맞아요. 콘서트 하다가 제가 거기에 봐요. 그러면 저는 찾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보거든요, 항상. 근데 막 엄마가 나 봤다고. 어. 한 명 넌 날 봤다. 넌 날 봤다고 했어요. 아, 나 못 봤는데 야! 어떻게 못 봤는데 내가 아! 야! 정진아! 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보냐고 그래서 다른 팬분들도 그렇게 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눈에 띈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어, 다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쵸.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이었어. 아니, 저를 막 구박하고. 몇 살 차이래요? 두 살 차이.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이고 석진이 와 이거 제가 석진님 덕에 이러면서 저희 형이 그 장사를 음식 장사를 하는데 네.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형이랑 머리를 맞대면서 맨날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 고민을 만나서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겠죠, 형제가 그러니까. 네, 막 형 막 차도 팔고 막 가게에 보태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는 거. 그러면 또 혼자 아침에 돌아왔어요. 갑자기 아 우리 형 왜 나와? 우리 형 왜 나와? 오늘 결혼하시다면서요. 아,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분의 동생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저한테 윙크 한 번만.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